민경우 때문에 결혼 못할 뻔했어. 경우야, 야, 맞다 맞다. 나는 당연히 아예 처음 봤어. 맞다. 나 이거 그래, 아니 처음이지. 그래 결혼 못할 뻔했다고? 내가 이제 브라질 촬영이 있었는데 브라질 촬영 가기 전에 와이프 될 사람하고 그때 살짝 다툼이 있었어. 아이고, 어. 아직 결혼 전이었고. 결혼 전에. 그래서 살짝 다툼이 있어서 아,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 고심을 안고 브라질 간 거야. 어. 그래서 9박 10일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딱 와서 청담동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얼마 만에 통화하는 거야? 9박 10일 만에 이제 한 12일 정도 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지. 전화도 안 하고. 네, 전화 안 하고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. 새벽 3, 4시쯤에. 어. 근데 노래소리가 막 나는 거야. 오! 새벽 3, 4시에? 새벽 3, 4시에. 어, 나 여기 한남동인데 노래를 부르러 왔다 했는데 뒤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. 누가? 무슨 노래를? 너 노래해봐. 그래! 내가 하고 있었다! 내가 하고 있었다! 우와! 뭐야? 그게 왜? 어떻게 아니, 근데 많이 내가. 재난 이동으로! 아니, 근데 내가 경훈이 노래를 내가 좋아, 버즈 노래를 좋아해서 내가. 버즈 노래를 내가 좋아해서. 알기도 모르고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. 너 지금 누구랑 있어? 뭐 회사 뭐 언니하고 홍보팀하고 언니하고 뭐 남자들하고 있다는 거야. 뭐? 근데 원래는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갈라 그랬어. 나도 자존심이 있지. 그래서 딱 전화 통화만 하고 안 갈라 그랬는데 알았어. 너 거기 어디야? 여기 한남 오거리 근처인데 어제 알았어. 내 집 갈게. 그래서 간 거야. 끝이야? 갔어. 뭘 끝이야? 급증되지. 급증되지. 왜 열이 받아가지고 한남 오거리로 넘어갔어. 그때 너 거기 어디 살았었어? 그 앞에. 그 옆에 리첸 거기 살았었어. 집은 어떻게 알아? 와이프한테 다 꼬치꼬치 물어봤지. 누랑 막 술 마셨냐고. 어, 우리 또 장난 아니다.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너 누구랑 술 마신 거야?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고 동생이랑 술. 동생이 누구? 거지의 민경우랑 술 먹었다. 거지의 민경우는? 민경우랑 어떤 사이야? 아, 민경훈이 나 그렇게 만나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. 연애한 적이 없잖아. 그럼. 그래서. 근데 민경훈을 이렇게 반 좀 생겼는데? 어?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나는 좀 가슴이 이제 계속 이제 조급한 거지. 그치. 너 민경훈이랑 어떤 사이야? 그랬더니 아유 뭐 같은 회사고 동생이고 동생인데 이때까지 술 마시고 이때까지 노래 불러? 이렇게 된 거지. 어. 그러면서 내가 아, 그 메이비한테 화내고 내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서 민경우 때문에 빨리 결혼할 수 있게. 민경우 때문에 결혼했지. 동대.